0036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의 테마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표주의, 가, 있습니다. 쌍용차, 은, 는 1954년 설립된 동사는 현재 평택공장에서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 등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는 상기 차량의 엔진을 생산 2015년 출시한 티볼리는 소형 SUV 시장 개척의 선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주문 제작형 콘셉트를 도입 SUV 전문 브랜드인 동사는 레저 문화가 커지면서 카라반 캠핑과 페트 글램핑, 낚시의 제격인 SUV를 시장에서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성장 계획. 기업 개요 대시 완성차 생산업체로 티볼리, 렉스톤, 코란도 등의 9위 차량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체어맨 등 승용차도 일부 생산하고 있음. 대부분의 매출은 아우비 차량을 통해서 발생함 대시 국내 최장수 SUV 브랜드인 코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티볼리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 후 2016년 3월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며 브랜드 기반을 확립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은 중국 쌍용기차 유한공사와 네덜란드 산지옹 유러피언 파우츠 센터 BB, 호주 산지옹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LTD가 있음 재무 대시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코란도의 신차 효과에도 코란도 투리스모 단종으로 판매 모델 감소와 SUV 중심의 경쟁 심화,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축소 대시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원가 상승 및 판매 경쟁 심화, 신차 출시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폭 확대, 유모형자손 손상차손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부품 차질에 따른 생산라인 순환유업, 신차 미출시로 인해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제한적이나 대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로 재무 구조는 개선될 듯. 2022년 8월 19일 12시 41분 기준 장중 쌍용차의 시가총액은 4,1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쌍용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9위입니다. 쌍용차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984만 두 주입니다. 쌍용차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쌍용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N/A배, -7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19억 원, -4494억 원, -26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14억 원, -5043억 원, -2579억 원입니다. 쌍용차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11.47%이고 유보율은 -140.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04이며 전일 대비해서 4.01-0.1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1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2022년 8월 19일 12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7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쌍용차은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쌍용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